근데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그렇게 고우세요? 저 피부 얘기는 참 많이 듣는 편이네요, 최근에. 아니, 근데 너무 좋으세요. 놀랍게도 오늘 여기 오신 이유가 피부 때문이시래요. 왜요? 고민이 하나도 없으실 것 같은데? 네. 피부가 이제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좀 이렇게 여름을 지나면서 잡티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게좀 고민이 돼요, 항상. 우리 연세를 한번, 아니, 나이? 연세를 아니, 한번 다 저분은 다 예측해 볼까요? 아셔요. 아, 저는 승리야, 승리야. 어디 모르게 말 놓고 싶어. 17년생 아니니? 와, 어? 진짜. 그래도, 그래도 믿을 것 같아요. 그치. 자, 아니, 우리 승미 언니, 외람되 오나, 네. 어느 정도 되세요, 연세가? 저는 이제 나라에서 네. 깎아줘가지고 62세입니다. 와. 우리나라 나이로. 말 놓아서 죄송합니다. 아, 저는 동갑인 줄 알고. 와. 깜짝 놀랐네.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뭐, 대단한 관리는 없고요. 네. 그냥 잔잔하게 늘 하는 그 루틴이 있으세요? 루틴이 있어요. 제가 하는 루틴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네. 그중에 가장 궁금한 점이 어떤 거세요? 저는 이제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요. 노화에 대해서 네네네. 피부 그쵸. 노화를 좀 늦춘. 늦출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고요. 사실 피부는 나이를 막론하고 누구나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피부만 좋아 보여도 사람이 달라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누구나 젊고 예뻐 보이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피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맞아요. 제가 준비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네, 오! 누구야? 왜? 누구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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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봤죠, 우리? 우리 많이 본 사람인데? 많이 본 사람인데. 지금 보는 사진이 이지연 씨 현재의 모습인데요. 네. 맞아요, 저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칙칙해지면 왜? 얼마나 느낌이 다른지 어머, 보여드릴게요. 어머, 아니, 어떠세요? 너무 다르다. 아니, 피부를 칙칙하게만 하지 얼굴은 왜 늘려놨어요? 아, 왜 그랬어요? 아니, 잠깐, 어머니 오신 것 같아. 엄마! 어떻게 해? 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까지 달라진다고요? 오. 저도 꾸준히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아니, 진짜 피부는 상태에 따라 워낙에 사람이 달라 보이니까 맞아요. 피부에 시간하고 돈, 투자 진짜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 근데 이 깨끗한 피부를 얻는다는 건 진짜 하늘의 별따기 같아요. 선생님, 왜 그런가요? 네, 실제 한 설문에서도 네. 여성 10명 중 8명이 깨끗하고 하얀 피부가 피부 미인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답했는데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피부 고민 역시 1위가 칙칙한 피부톤, 2위가 이제 기미나 주근깨 같은 이런 잡티, 그리고 3위가 생기 없는 피부였는데요.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고 깨끗하고 하얀 피부로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건또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 저는 압니다, 답을. 뭐, 가장 중요한 거. 수분기 아니에요, 수분? 오이 마사지예요. 아. 오이 마사지. 오이 먹는 거 아니고요? 저는 오이 마사지. 저는 자외선 차단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보습, 네. 거기다가 보습. 보습. 네, 다 맞는 대답이신데요. 답은 바로 평상시 생활 습관입니다. 아. 네, 아무리 값비싼 화장품을 많이 바르고 피부과를 내 집처럼 드나들어도 평상시 이제 피부를 관리하는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다시 피부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